안녕하세요. 머니헬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더욱 보편화됐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한 1990년대 후반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등장했지만 집은 직접 봐야 한다 이런 인식 탓에 부가적인 서비스에 그쳐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델하우스마저 본격적으로 온라인 위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이버 모델하우스 현황이 좀 어떤가요? 네, 아까 좀 전에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1990년도 같은 경우는 뭐 PC나 인터넷이 보급화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모바일이 굉장히 보급화된 상황이잖아요. 내 손 안에 그 PC를 두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많이들 그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분양해야 되고 건설 쪽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건설을 분양했을 때 굉장히 점점 보편화가 되고 그런 그 건설 현장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의아할 정도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해외 부동산도 이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19년 3월에 런칭한 신개념 모바일 모델 하우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3D 맥스 CG 기술, VR 등을 활용해서 모델하우스를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시공사, 시행사의 수주를 받아서 20건 이상의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공급했고 실물 모델하우스 없이 모바일 모델하우스만으로 분양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3D Max는 3차원 설계 지원 그 프로그램이고요. 뭐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또 렌더링 같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C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화상에서 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여기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그 프로그램 자체가 VR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생겨졌고 또 기술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이제 분양이 잘 됐다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잘 받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직방의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VR 홈투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 VR 홈투어를 재생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모델하우스 입구부터 내부 곳곳을 직접 게임하듯이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중 지도 앱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기능을 좀 연상을 해보면 되겠더라고요. 화살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방향과 시선을 옮길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고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물을 기반으로 만든 VR 홈투어도 있지만 100% CG로만 만든 VR 홈투어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처럼 되게 생생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